KCBN 건강 컬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취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인슐린을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가지 당뇨병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증세가 없고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 에스라서를 잠시 살펴본 후에 사실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느헤미야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서 약 70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중에 특이한 것은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그러니까 주로 바깥쪽을 재건하였다면 에스라서에서는 성벽의 안쪽에 해당되는 성소가 재건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건축하시고 이에 필요한 자금 또한 제공해 주게 됩니다.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적군과 도적들이 들끓어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만 에스라는 고레스의 왕에게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리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느헤미야서의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만 제단과 성전은 재건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왕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하였으니 왕에게 전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을 가지고
약 1500km,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험난하고 머나먼 길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군사들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죄인됨을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했으니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도 어려움에서 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당뇨병 치료 방법으로 돌아오면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당뇨병에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렀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두 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신장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릴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